저의 제주 말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제주 애월읍. 이곳에 있는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돌담집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제주만의 특별한 기념품 가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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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요즘 여기가 네. 그렇게 핫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제주의 생활 창작자들의 좀 독특한 제주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작자 소통 공간이에요. 이곳은 지역의 창작자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의미 있는 디자인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기념품 가게와는 다르게 제주 해양 쓰레기 문제와 길고양이 보호, 제주어 보존 등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거 하나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어떻게 보면 가장 첫 시작이 된 여성 네. 작가 3인의 그림으로 저희가 만든 티셔츠가 이쪽에 있어요. 그 제주의 이제 대표적인 뭐 네. 아이콘이라고 하죠. 보통 뭐 흑돼지라든가 뭐 해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아이콘을 가지고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제주에 많은 유기동물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유기동물을 후원하고 이렇게 그 응원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이 제품은 판매함으로 인해서 일정 소득을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판매와 동시에 후원이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파랑 공장은 제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주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또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응원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수익금 일부를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고요. 이외에도 4.3을 기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4.3 단체에 후원하는 꾸러미를 기획해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착한 소비, 의미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매하신 기념품들의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세요? 일부 수익금이 그런 강아지 같은 유기견들이나 고양이들을 돕는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마음을 아는 것인지 이곳에서 만난 고양이의 표정도 참 편안해 보입니다. 이 책들은 뭐예요? 거기는 저희 제주어 카드인데 제주어 카드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주 출신 감독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감독님! 게임 한 판! 고블락 제주어 카드는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알아보고 또 그 알아가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보드게임 형식으로 풀어낸 제품인데요. 자, 제주말로는 갈치가 갈치 꼬랭이 그쳤나? 이 제주어의 뜻은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모함하거나 해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빙고! 개엄지 접설방울 무리 그리고 펀덕. 이 말은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여 재산을 모아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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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3개 남았어요. 비겼지만 의미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제주어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덜 쓰던 제주어를 게임을 통해서 재밌게 다시 한번 쓰니까 더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린이들이 해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최근 기념품 관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창작자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인 이곳은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품이라든가 뭐 디자인에 대한 서로 겹치지 않는 작가님들 선에서 저희가 50분 정도를 함께 하고 있고요. 작가님, 창작자님들은 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작자님의 어떤 재능을 저희가 좀 많이 자료화해서 고도화해가지고 좀 다른 사업과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함께 잘 사는 상생을 위해 노력 중인 창작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김란영 작가의 도자기 공방인데요. 최근에는 파란 공장이랑도 협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젝트예요? 저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제주 풍경을 담아보자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뭐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다에서 이제 나가서 수확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히 이 유리는 아주 공들여서 가지고 막 귀한 애들이네요. 협업하는 과정은 주제를 정해 어떻게 만들지 서로 의논하고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창작자만의 스타일이 담긴 상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짜잔! 바다 쓰레기가 제주의 풍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와! 두 번째로 찾아간 공방에선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협업을 통해 만들고 있는 제품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자기한 조명들인데요. 저희는 이런 모닥불 조명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무드 등으로 사용하는 조명이에요. 와, 이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너무 예뻐요. 우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만든 이 무드등은 파란 공장에서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해 보다 의미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같이 협업하신 성과가 좀 결과물이 좋으셨어요? 어때요? 일단은 저희에게는 꽤 큰 팔로워가 되고 있으시고 그리고 성과라고 하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주에서 있었던 유기동물들이나 이런 각가지 이제 사회 후원 활동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혼자는 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엽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 엽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기부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해서 꽤 굉장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이게 큰 돈이 되고 이런 일들보다는 의미 있는 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제주의 특별한 선물 가게에선 제품을 만드는 창작자도 그리고 지역의 마을도 또한 소비자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상생의 관계가 더욱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